자,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정규 표현식의 패턴에서 예, 패턴의 메소드 자, 이 테스트 exec와 같은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다루는 법을 살펴봤는데요. 자, 이번엔 문자열에서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코드 처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우선 자 패턴을 또 만들어야겠죠? 자 이렇게 패턴이 있다고 쳤을 때 저는 이렇게 축약형으로 하는데 이게 오히려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스트링에다가 a, b, c, d, e, f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자 그 상태에서 문자열이 담겨있는 변수에 점하고 match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패턴을 인자로 전달하는 거죠.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리턴이 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인 a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대상에 a가 없다. 그 상태에서 매치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null이 리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replace라는 겁니다. replace라는 것은 치환이라는 뜻이죠. 자, 그래서 스트링에 a, b, c, d, e, f가 이렇게 했을 때 자, 저 문자열 점 replace라고 하고 우리의 패턴 첫 번째 인자로 주고 두 번째 인자로 바꾸고자 하는 스트링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열에서 패턴에 해당되는 것 A를 찾는 거였죠, 소문자. 바로 얘를 찾아서 그것을 대문자 A로 바꾼 겁니다. 자, 이게 바로 replac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사용 방법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열에서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의 어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, replace나 match를 사용하는 간단한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정규 표현식의 몇 가지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